그 공부는 잘 생각해봐. 심리학이 안 맞는 건 아닌데, 그 심리학을 하게 되면 본이 너무 많이 치인다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이유가, 왜 이제 사람들의 어쨌든 심리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본인도 본인 마음 케어를 못 하는데, 심리학을 하면 더 힘들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직업. 이거를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생각은 있어요, 심리학을. 저는 안 맞는다고 보여요. 안할 생각도 있어요. 오히려 아직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학보다는 왜 심리학도 이렇게 앉아서 상대방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보다 아예 그냥 몸을 쓰는 일을 하거나, 여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무직도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본인이 공부를 할지 안 할지가 좀 의문이라고 하셔. 왜냐면 본인이 공부를 하는 그 양에 비해서 그 능률이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나는 보여. 효과가 많이 없어. 10시간 공부하면 3시간 공부한 거 정도로 능률이 난다고 해요. 집중을 잘 못하니까.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본인이 100% 집중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커지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점점 집중을 못하게 된다고, 본인이. 공무 쪽은 안 맞는 거네요. 원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상황을 놓고 보면 공부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사람 딱 본인을 딱 보면은 흐리멍텅한 기운이 너무 많아. 집중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럼 직종을 추천을 받으면 저는 미용 쪽이 사실은 첫 번째로 보이긴 해요. 뭐예요? 미용.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관없이요. 아니요, 본인은 사람. 사람. 강아지 이런 애견 말고 사람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걱정이라고 하네. 본인 마음. 왜 우리가 되게 막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순두부 같다고 해야 되나? 본인이 좀 그래. 쿠쿠다스. 맞아, 쿠크다스. 쿠크다스 멘탈이야. 맞아요. 그리고 남들 시선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까 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더 쿠크다스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미용을 하라고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본인 사주를 놓고 보면 그래요. 그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해도 걱정이라고. 저거를 해도 걱정, 이거를 해도 걱정. 걱정이 엄청 많다고 해. 근데 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혼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그 어르신들이 다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다 자기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 영혼도 그렇고 사람 자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걱정 덩어리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막 머리가 바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막딴 생각하느라 머리가 바쁘다 그래요. 다른 걱정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되게 피로해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은 운동을 해도 그 지금 체력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 보여.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요가 같이 좀. 너무 센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공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이긴 해요. 미용하고 저는 요식업.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근데 요식업 하고 요식업은, 싶거든요.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들을 미용보다는 조금 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 직업의 장점은.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요리도 꽤 잘하는 것 같다고 하시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로 했었어요, 우리. 보여요. 요리를? 옛날에 그런 일을 옛날 했었던 그런 거예요?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손이 다쳐가지고, 손목이 안 좋아서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선택하던 본인은 항상 운동을 같이 가져가야 돼. 운동을. 왜냐면 본인 사주를 보면
왜 저희 관제수 사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다쳐.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자꾸 다쳤을 거다. 큰 맞아.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치.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방지를 하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다치고 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잖아. 재활치료 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잡념도 많이 사라지는 걸로 보여,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본인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같이.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지금 심리학 공부하는 거, 미용, 요식업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좋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좀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뭐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정하는 것도 늦진 않는데 나이가 엄청 어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말이면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 안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혼은요? 결혼?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30살? 나는 30은 조금 빠른 것 같고 한 33살에서 4살 정도로 보여요. 결혼을 하면 좀 좋은 시기가. 저 친구랑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도 나쁘진 않다고 해요. 근데 왜 따로 그런 거예요? 원래 궁합도 몰라 했는데 따로 들어왔죠. 그 공부랑 그런 직업 때문에 따로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여자 문제 때문에 내년에 남자친구한테 여자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더라고. 진짜요? 전에 만났던 친구. 아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요? 근데 내년 그 시기를 보면 저는 내년 초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랑 내년에 그 싸우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저 친구는 29쯤에 하고 싶어 했는데 결혼을? 근데 둘 다 조금 늦게 하는 게 좋아요. 20대 넘어서. 물론 20대 넘어서 30대 초반에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보면은 늦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천천히 하라고 하셔. 둘 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 궁합은 안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혼하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말해요? 이혼수도 안 보이고 자식 자리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애기지? 자식 자리도 괜찮아요. 말해요? 그리고 충분히 둘 이상은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힘들어. 아빠가 힘든 거 말고 그 사람이 힘든 거 말고 본인이 감당을 못해. 본인 몸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데 세 명 키울 수 있겠어? 안 돼. 제가 볼 때는 최대가 두 명이에요. 본인 건강 때문에. 근데 제가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많이 가는 걸로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헤어져요? 그런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잖아. 여자는 되게 그런 촉 있죠?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그걸 느낄 것 같아. 이 친구가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달라지는 거를. 근데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극복을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본인이 원하면. 저 친구는 원해요? 그건 내가 안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건 알죠? 맞아요. 되게 진중하고 신중하고 되게 똑똑해. 그리고 둘이 합도 잘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나는 보여. 누가 노력?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마음이 가도 이렇게 막 정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왜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한 번씩 눈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리 얘기를 해줬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그 사람한테 만약에 간다고 해도 다시 만나는 걸로 보여, 두 사람이. 본인이랑 남자친구랑.
싫어요. 본인이 만나고 싶어 해. 그래요? 어, 이 사람이 약간 한눈을 팔아도 본인이 다시 이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지금은 모르지. 앞으로 이 사람 말고 제가 앞으로 더 만날 사람이 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지금 남자친구 있죠? 남자친구보다 다 별로예요.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만족을 못해 그러면. 맞지.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약에 헤어진다고 해도 자꾸 생각나 본인이. 자꾸 남아있는 게 있다고. 제가 전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죠.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 아니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인 파탄나고 싶으면 돌아가라고 하시네. 맞아 맞아. 그쵸. 절대 그럴 마음 없어요. 남자친구 만난 게 내가 볼 때는 거의 기적이랑 가까워. 그래요? 원래 남자 복이 없잖아. 맞아요. 아 근데 남편 복은 좋다 했거든요. 남편 복? 그럼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시네. 아 그래요? 내년만 잘 버티면 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 딱 한 번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고비가 오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고비가 다 여자 문제예요? 남자 문제가 아니고? 남자 문제는 없어 보여 내가 봤을 땐. 맞아. 그리고 본인도 한 번 딱 꽂히면 계속 그 사람만 보잖아. 맞아. 바람 펴도 본인은 자책감 들어가지고 바람도 못 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여자 문제도 남자친구가 여자를 꼬시고 그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다가오는 거. 그걸로 보여. 딱 한 명? 저는 많으면 최대 두 명까지 보여지기도 해요. 내년 내후년 다 합해서.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야 솔직히. 근데 왜 그렇잖아. 남자친구가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얼마만큼 관심이 안 가는지 그거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왜 아무리 많은 여자가 들어와도 남자친구가 끄떡 안 하면 사실 상관없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눈을 딱 돌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잘 이겨내는 걸로 보여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요. 남자친구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보이고 본인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도 보여. 근데 이런 부분 말고 내가 봤을 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이랑 남자친구랑 가치관이 많이 안 맞아요. 어떤 쪽이요? 좀 이상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삶의 목적성, 약간 이상향 그런 거랑 약간 금전적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올해 말고 내년에 되면은 그 조금 의견이 잘 안 모아지는 걸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부딪히는 걸로도 보여.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잘 산다? 이 친구가 본인 짝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 본인 짝이라는 거는 본인하고 궁합이 100점이다라는 게 짝이 아니에요. 본인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본인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서 태어나요. 사람 다. 그 짝이라고. 저만요? 아니지. 남자친구. 서로가 서로한테. 그니까. 남자친구가 본인 짝이면 요 짝이. 본인만 짝이면 짝사랑인데? 그렇네. 그쵸. 둘이 짝이라고 해요. 그 내가 그랬잖아. 남자친구를 만난 게 본인은 기적이랑 다름없다고. 쟤한테는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내가 막았구나. 근데 막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원래 본인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 원래 짝이니까.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본인이 막 남자친구한테 뭐 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얘 앞길을 막았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는 해요. 그래도 왜 사람이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사소한 걸로 싸울 수도 있고 둘이 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생각하는 그런 게 안 맞아서 또 크게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내가 볼 땐 본인도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 많아. 약간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잘 맞는다고 하시는데? 다행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말고 남자친구 말고 본인 직업, 본인 건강,
이거 두 가지를 일단은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 저 명줄이 짧아요? 네? 짧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아, 손금을 봤는데 짧아? 아니, 할머니는 길다 했었어요. 아, 할머니가? 제가 볼 땐 짧진 않아요. 이게 명이 짧으신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쭉 가. 쭉. 얇게 쭉. 그쵸. 얇게 쭉 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안 돼. 아니, 자꾸 건강 건강 이러니까. 왜 엄청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가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사실은 이런 건강 상태랑 수명은 약간 별개라고 봐. 갑자기 건강하다가 사고 당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허약한데 쭉 사는 사람도 있잖아. 제가 후자고. 맞아요. 직업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식업이나 그런 거 하면 잘 돼요? 요식업은, 요식업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막 고깃집도 있고 술집이나 뭐. 카페 정도. 나는 근데 레스토랑이 먼저 보이더라고. 레스토랑이요? 레스토랑은 이제 막 엄청 고급진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파스타나 피자나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커피랑 같이 해가지고 커피랑 뭐 에이드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해서 파는 걸로 좋아 보이는데 술집은 솔직히 안 맞을 것 같아. 진짜요? 오히려 술집을 하면 초반에는 되게 잘 되는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왜 사업을 하려면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끝이 별로 안 좋은 걸로 보여요. 카페도 그럼 비슷하겠네요. 만약 카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빵이랑 이런 거 같이 음식을 같이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요. 근데 딱 왜 우리 막 개인 카페 같은 데 가면 진짜 그 티만 파는 데 있잖아요, 커피만.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힘들어 보여.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금전 운이 없어요? 어떤 거를 하면? 나중에 그냥 제가 통틀어서 봤을 때. 아, 본인의 이런 사주의 그런 기운을 보면은? 아니, 금전 운이 없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본인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사주도 아니기도 하고. 돈을 막 다 써도 어디선가 들어와, 돈이. 그래서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떼부자 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떼부자는 조금 어려워. 남자친구가 사주에 돈이 되게 많아요. 들었어요. 자기 금이 세 개인가 막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돈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결혼을 하면 괜찮겠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사주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은 되게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부모님 자리랑 자식 자리가 조금 약해. 남자친구가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나는 반대로 보여. 금전적인 부분은 좀 약해.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해요. 100%는 아니잖아. 남자복도 되게 이제 남자 기운인 거죠. 남자 자리도 되게 많이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식 자리도 그래요. 자식 자리도 본인 어렸을 땐 되게 많이 안 좋았던 걸로 보여. 근데 그것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기운으로 봤을 때도 도와주는 부분도 많은 걸로 보여, 상대방이랑. 신기하네요. 건강을 우선 잘 챙기라고 하시네. 건강이요? 제가 5년 안에 이별할 일이 있어요. 그... 아니, 제 말고 그냥. 어떤 거를? 그냥 뭐 누가 죽는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하려고? 내가 봤을 때는 미리 알아서 보니 좋을 게 없어. 왜냐면 그치. 걱정이 많으니까. 그치, 자꾸 생각해. 굳이 예를 들어서 뭐 5년 안에 뭐 누군가 떠난다고 내가 얘기를 해봐. 그러면 자꾸 그 생각만 해, 5년 내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낫겠다.
본인은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것보다 조금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아.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너무 생각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할 때도 많은 것 같아. 왜냐면 못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못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게 더 많아 보여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조심할 건 없어요, 앞으로. 본인? 뭐 물에 가지 말라든가.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잡생각하는 거. 잡생각. 왜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되고 너무 좀 이렇게 불필요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생각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되게 안 된, 그러니까 좀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고 해. 자기가 혼자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볼 땐 이게 망상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5년 안에 누구랑 헤어질까 막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 것 같아. 경우의 수를. 그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볼 때 망상이야. 너무 많이 하면 본인 정신병 걸려. 맞아요. 그쵸.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약간 과부하야. 본인이 생각하는 게. 걱정이. 너무 걱정도 많아서. 그렇고. 쓸데없는 생각,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거래요.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있잖아. 이게 지금에서 더 과부하가 걸리면 나중에 남자친구를 의심해. 본인이. 지금은 모르지. 만난 지 뭐 한 달밖에, 37일밖에 안 됐다는데. 어떻게 알았대요? 물어봤어. 궁합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본인이 막 의심해요,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고, 뭐 남자친구는 학원에 가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때는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를 많이 믿으라고 하시네. 근데 그 미용 쪽이면 그 손이나 아니면 그 반영구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 굳이 저는 네일아트로 보여요. 네일아트요? 미용 미용실 말고 네일아트. 네일아트. 미용 쪽도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요식업, 두 번째는 미용? 요식업인데 레스토랑, 두 번째는 네일 아트. 그러니까 미용 쪽으로 하면 네일 아트. 요식업으로 하게 되면 이제 카페인데 이런 음식을 같이 파는 그런 걸로. 심리학은 좀 버거워. 맞아요. 제 그게 안 맞, 성향이 안 맞아. 그쵸. 오히려 본인이 지금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때라고 하시네.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